이곳은 여수. 이제 김영면은 오늘 11일 차 우리 바다를 지키는 순례길을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영민입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는데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고 화가 나 있거든요. 우려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목소리들이 하나로 묶어지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산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서 그거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를 묶어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는 걸 계기로 해서 목소리를 또 내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이 쬐끔 밖에 하는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의원, 네. 김용민 의원이 우리 국회의원 중에 최고의 행동하는 양심 의원 같아요. 네. 아, 존경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멋진 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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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파이팅! 내일아! 이곳은 여수. 이제 김영면은 오늘 11일 차 우리 바다를 지키는 순례길을 하는데 어저녁에 집회 끝나고 우리가 10시쯤 출발해서 4시간 걸려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김영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영민입니다. 네. 오늘 우지선 프로젝트 11일차 어제로서 두 자릿수가 넘었고요. 네. 제가 여지껏 걸은 걸음은 한 30-40km 정도 걸은 것 같아요. 800km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부산 해운대까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총 걷는 거리는 아마 100만 걸음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걷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는데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고 화가 나 있거든요. 그리고 우려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목소리들이 하나로 묶어지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산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서 그거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를 묶어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도 계속 만나고 시민들도 만나고 만나면 아 문제 있다 꼭 해결해 달라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 간담회가 조직되거나 집회가 조직되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하나로 점점 목소리를 모아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점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니까 사실 어촌에 살지 않는 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관심을 점점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는 걸 계기로 해서 목소리를 또 내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네.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오고 부산 네. 해운대 도착하는 네. 걸 그때 뵐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이 쬐끔 밖에 하는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의원 네. 김용민 의원이 마스크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중에 최고의 행동은 네. 양심 의원 같아요. 네. 아, 존경하고요. 네. 아, 우리 김영민 의원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네. 방류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멋진 분은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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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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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는 국경 없다!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예. 누구세요? 전용기 의원입니다. 오늘 이제 응원하러 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김용민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자 해서 11일차에 이렇게 합류를 했고요. 경북도당, 강원도당, 전남도당, 뭐 경남도당 이게 17개 시도의 청년 위원장님들과 같이 오늘 온 겁니다. 그래서 한 20, 30여 분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도 김용민 의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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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좋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방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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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뛰어갑시다.
예. 한 4km 정도 1시간 걸었는데 바다로 온 게 아니라 산으로 왔어요. 한 입 줄까? 아, 아니 한 입 먹어요. 이래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아, 조심님 우산 보자. 나는 멋으로 사는 거 아니라. 아, 이거 쓰니까. 야, 우리는 지금 뭐 저녁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왜 안 드셨어요? 먹을 데가 없어. 야, 여기 저녁 안 오는데. 식사 챙겨 오셨어요? 아, 우리는 이제 갈 거야. 아, 네. 걱정 때문에.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간다면 말려야지 가시지 말라고. 에어컨. 야, 여기라 그런지 시원합니다.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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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이렇게 함께 힘 모아서 싸우다 보면 충분히 저는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답답한 거는 저 사람은 지가 검찰 출신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법을 다 어기고 있잖아요. 이런 행태들은 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 분열되지 말고 더 단결해서 똘똘 뭉쳐서 싸우다 보면 그 결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밥값이 몇 천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영수증도 없다 그러고, 도대체 어느 세상에 살았던 건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살아야 돼요. 우리의 대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우리 여러분, 저도 열심히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명 하나 해주세요. 근데 술 좀 먹으라고 얘기해주세요. 아직 열심히 반을 안 했는데 술을 안 먹어서. 아, 예. 아, 우리 국민의 쇼를 가지고 발 좀 보여주세요. 아니, 사진 좀 찍어. 이거 안 찍어요. 사진 좀 찍어요. 영광의 상처. 선생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살아야지. 예, 지금 밴드로 붙이고 붕대로 싸매고 어떻게 해운대까지 갈지 한번 김용민의 그 의지를 믿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아우, 어떡해요. 야, 역시 멋있다. 저랑 같이 사진 하나 찍으시죠, 둘이. 하나, 둘, 파이팅. 셋. 파이팅.